늘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은 자기 라이벌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배워버리는 아마도 다른 배우들보다는 좀 더 악역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배어나는 역할입니다. 영화를 결정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그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었고 또 영화를 하면서 굉장히 하길 잘했다 그리고 정말 신나게 한바탕 잘 놀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게 바로 악역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좀 커다란 변화였었고 신선한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말을 그 달리는 역할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배워서 모든 배우들이 배워서 이제 중국 촬영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방이 다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사막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을 타니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빠르기로 말이 거의 뭐 자동차보다 더 빠른 수준의 속도로 달리고 그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거의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당연히 그런 어떤 긴장감들은 뭐 조금씩 있었겠지만 촬영 현장 분위기가 워낙 타이트하고 또 그 중국의 사막에서 엄청나게들 고생하면서 늘 긴장 속에 위험이 도사려 있고 또 매일매일 힘든 촬영을 새벽부터 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늘 긴장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낄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들 하루하루를 오늘도 무사히 다들 아무런 사고 없이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보여주는 사람에게도 신나고 시원한 그런 영화가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의미에서 참 나 정말 좋은 작품을 했었구나 그런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.